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의 이동훈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 중앙일보 기독 뉴스 협찬입니다.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제49기를 이끌어갈 회장, 부회장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회장에는 현 부회장 뉴욕 양무리교회의 이준성 목사가 단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부회장에는 기호 1번 뉴욕동서교회 이창종 목사, 기호 2번은 뉴욕성결교회 이기용 목사가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11일 오전 교협회관에서 제49회기 회장 부회장 정견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단독회장 후보인 이준성 목사는 정견 발표를 통해 교협의 전통과 정통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판단하고 교협을 섬기겠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부회장 후보 1번 이창종 목사는 교협 50주년이 되는 희년은 모든 부분이 성숙하고 회복되는 교협이 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회장 후보 2번 이기흥 목사는 정견 발표를 통해 지난 48년 동안 교협을 섬겨온 선배 목사님들의 인격과 영성과 목회의 노하우를 후배 목회자들과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후보에 출마한 한준희 목사는 교협 공헌도 부족 등의 사유로 반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교협 제48회 정기총회는 10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열립니다. 미국인 93% 이상이 물가상승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연방인구조사국 센서스 자료를 인용해 미국인의 93% 이상이 물가상승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센서스가 18세 이상 성인 2억 2천여만명을 대상으로 지난 2개월간 물가상승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93.2%는 물가상승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답변을 세분하면 46.2%가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고 보통 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와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다가 각각 27.7%와 1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흑인과 히스패닉은 각각 56%가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한 반면 백인과 아시아계는 같은 답변이 각각 43%와 38%에 그쳐 평균치를 하회했습니다. 은퇴자들은 내년 1월부터 매달 평균 146달러를 더 받게 될 전망입니다. 13일 연방사회조사국은 은퇴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셜연금을 산출하는 기준인 생활비 조정률을 내년부터 8.7% 인상한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생활비 조정률은 매년 3분기 도시 근로자 및 사무직 근로자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근거로 산출됩니다. 전국 은퇴자협회는 소셜연금은 대부분 미국 은퇴자들에게 가장 큰 소득 원천이며, 시니어 4명 중 1명에겐 거의 모든 소득이라며, 이번 인상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은퇴한 시니어들에게 특히 문제가 되기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인타운에 거주하고 있는 소셜연금 수혜자인 한인 박모 씨는 소셜연금이 인상된다는 것은 무척 기쁜 소식임에는 틀림없지만 물가가 너무 올랐다며 즐겁고 편안한 은퇴 이후 삶을 기대했지만 갈수록 기대와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올겨울 더 위험한 코로나 변이가 출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지난 7일 USC 아넨버그 건강저널리즘 센터 행사에서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팬데믹을 완전히 극복했다고 말하는 것은 다소 무신경한 언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 겨울 새롭고 전염성이 더 강한 변종이 출현하더라도 놀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이동훈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